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과거 보릿고개 시절만 하더라도 식사를 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만 식사에 대한 걱정이 덜한 요즘은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지가 더욱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는 건강한 식사가 우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대표적으로 곤충들이 영양학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밀웜의 경우 식품으로 판매되는 것을 고소해라고 부르는데요.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이를 일반 식품원료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고소해를 누구든지 다양하게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곤충들은 보기에는 거북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사람들 입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날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세계 유명한 곤충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콘텐츠에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식용 가능한 곤충에는 매미도 포함됩니다. 고대는 그리스에서 매미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중국을 포함해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등지에서 매미를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땅속에서 나무의 수액을 먹으며 성장하는 매미이기 때문에 생으로 먹거나 삶아 먹으면 아스파라거스와 비슷한 맛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매미는 단순하게 직화로 먹는 방법, 매미를 튀겨 다양한 소스에 버무려 먹는 방법, 컵케이크로 만드는 방법 등 다양한데 일부 전문가는 놀랍게도 매미를 칵테일에 넣어 먹는 것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보드카 2샷, 캄파리 1분의 1샷, 엑스트라 드라이 베르무트 1분의 1샷, 오렌지 주스 1샷을 쉐이크에 얼음과 넣어 칵테일을 만든 뒤 설탕에 절인 매미 2마리를 올려놓으면 완성이라고 합니다. 매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탄수화물이 적은 글루텐 프리 식품이라고 하니 지금 당장 조리해볼까요? 사실 흰개미는 해충이나 다름없습니다. 흰개미들이 고온 저습한 환경에서 나무를 갉아먹으며 건물이나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흰개미들은 나무보다 단단한 구조물도 갉아먹는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강력해 흰개미 서식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흰개미도 천적이 있습니다. 바로 침팬지, 고릴라, 개미핥기 등을 들 수 있는데요. 헌데 케냐에서는 천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케냐 일부 지역에서는 흰개미를 식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흰개미를 나무에서 수확해 수백 그램 단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흰개미를 직화로 먹기도 하고 옥수수 가루 같이 생긴 우갈리죽에 넣기도 하고 차에 넣어 마시기도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흰개미를 갈아서 아기에게 먹이는 전통이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흰개미는 단위당 단백질 함유량이 뛰어나 곤충 중에서 상위에 속해 있는데요. 케냐 외에 일부 아프리카와 호주에서도 흰개미를 식용으로 다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콜피온, 일명 전갈은 수많은 종 중 25종의 경우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전갈도 일부 국가에서는 식탁에 오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 태국, 베트남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 저희의 콘텐츠에서는 중국에서 바퀴벌레를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전갈입니다. 중국 산둥에서는 과거부터 전갈을 튀겨서 섭취하고 있는데요. 이외에 직화로 먹기도 하고 심지어 날것으로 먹기도 합니다. 태국에서는 메뚜기보다는 덜하지만 튀겨서 길거리 음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와인 제조 시 활용되기도 합니다. 모파인 벌레는 남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나방의 유충입니다. 의외로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식품입니다. 특히 짐바브웨에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머리를 제외한 모파인 벌레를 매일 먹을 정도인데요. 때문에 모파인 벌레를 활용한 레시피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말린 모파인 벌레는 그냥 날것으로 간식처럼 먹습니다. 아니면 조리를 해서 먹는데 조리 전에 모파인 벌레의 녹색 내장을 짠에 없애버립니다. 그 뒤 모파인 벌레를 튀겨 양파, 토마토, 향신료를 첨가해 먹기도 하고 훈제를 해서 먹기도 하고 스튜 등으로도 먹기도 하는 등 상상하는 음식에 다 넣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2015년 글로벌 비즈니스 챌린지에서는 모파인 벌레의 단백질이 경제적, 영양학적으로 뛰어나 3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메뚜기는 농업국가에서 해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농작물이 쑥대밭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이들 국가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고민을 거듭했고
그 방법 중 하나로 메뚜기를 식용화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중국, 태국,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에서 메뚜기를 길거리 음식으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과거에는 메뚜기를 식용으로 즐겼는데요. 직화로 먹거나 튀겨서 먹기도 하고 또는 소금 등을 넣어 볶아서 먹는 등 레시피는 다양했습니다. 현재는 과거보다 덜하지만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메뚜기를 식용으로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말벌은 매우 공포스러운 곤충입니다. 이는 단순히 막연한 상상이 아닌 실제 그만큼 위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말벌은 꿀벌 500마리와 필적할 만한 독침을 갖고 있고 여러 번 침을 쏘아도 침이 그대로 몸에 있어 죽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벌로 인한 사망 사건이 간간이 나올 정도로 말벌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장수 말벌 같은 것에 쏘이면 쇼크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만큼 매우 위험합니다. 헌데 이러한 말벌은 일본에서 별미로 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후시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말벌을 식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말벌의 레시피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말벌을 다양한 소스와 섞어 쿠키로 만드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건포도가 들어간 쿠키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먹었을 때 쿠키가 약간 쓰거나 날개가 보이면 말벌 쿠키입니다.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는 귀뚜라미를 간식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세척한 귀뚜라미를 튀겨서 먹는 것인데요. 맛을 본 사람들의 후기에는 팝콘과 맛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맥주와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또한 귀뚜라미는 밀가루에도 첨가되어 에너지바, 파스타, 빵 등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외에 애완동물 사료, 영양제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귀뚜라미에는 칼슘, 구리, 아연 등이 풍부하다고 알려졌는데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귀뚜라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귀뚜라미는 일반 유구와 비교해 효율성 면에서 식용 전환 효율은 5배, 분뇨를 감안한다면 15에서 20배 높다고 조사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현재 태국에서는 귀뚜라미를 기르는 사람들이 2만 명 정도 있으며 매년 7,500톤 내외의 귀뚜라미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약 3,000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잠자리는 최근 서식지의 파괴로 인해 그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잠자리의 개체수 감소를 더욱 부추기는 듯 보이는 문화가 있는데요. 바로 잠자리를 식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으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전통 의학에서도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잠자리를 잡아 날개를 뗀 뒤에 조리를 합니다. 잠자리를 튀기거나 삶아 음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잠자리를 맛본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게맛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맛이라는 게 주관적이라 하더라도 영양학적으로는 다른 곤충과 비슷한 영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누에나방의 애벌레가 성충으로 되기 위해 번데기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를 식용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누에나방은 환경에 매우 민감한 곤충인데 농약이나 기타 오염물질이 있으면 쉽게 죽기 때문에 누에나방 번데기는 생김새가 거북스러워도 조리 과정에 위생이 좋다면 매우 깨끗한 음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누에나방 번데기는 한국에서 아직도 인기 있는 식품인데요. 온오프라인에서 통조림으로 구입해 먹을 수도 있고 유원지 등에서는 아직도 삶아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번데기의 성분은 50% 정도가 수분, 20% 정도가 단백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양이 풍부해 건강에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에서 누에나방 번데기가 한국의 혐오식품 중 하나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번데기는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동남아의 일부 지역에서 식용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대부분의 노린재는 냄새도 좋지 않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터라 해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소 의외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노린재도 식용으로 애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와 베트남에서 이를 먹는데요. 멕시코만 본다면 노린재를 주제로 한 주마일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 축제는 단백질과 미네랄 함량이 풍부한 노린재의 약효를 기리고 있습니다. 굽거나 튀기거나 삶아서 먹는데 구워서 먹으면 다소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